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트렌디한 쇼핑을 도와줄 여러분의 쇼핑 친구 체리입니다. 네, 아까 제가 올 때는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 올 때도 방송국에 올 때는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에 맞는 막 멘트를 혼자 준비해서 오면 제가 이제 방송국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뭐하고 방송 시작하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멘트를 지금 몇 주째 계속 써먹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전에 비가 많이 오길래 원래는 오늘 제가 블랙 미니 드레스를 입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의상까지 너무 검은색을 입고 오면 너무 그럴까봐 오늘은 좀 나름대로 좀 화사한 의상을 입고 와봤습니다. 네, 제 마음이 담긴 하트 뿅뿅 의상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 웰스 워터리스 샴푸인데요. 물이 없이 강아지를 이렇게 샴푸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유용한 제품이라서 오늘 꼭 내가 애견을 기르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다른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 뭐 주변에 뭐 펫을 기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정말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르시지 않더라도 옆에 기르시는 분들한테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거 있습니다. 이따 중간에 제가 넌센스 퀴즈 내서 제가 직접 떠온 제가 손수 뜬 이 수세미를 넌센스 퀴즈 맞추시는 분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넌센스 퀴즈 꼭 맞추세요. 네, 예쁘죠? 오늘은 제가 봄을 상징하는 약간 봄 다 지났지만 약간 좀 화사한 느낌이 들고 싶어서 화사한 색에다가 오늘 특별히 꽃도 두 송이나 달았어요.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꼭 넌센스 퀴즈 맞추셔서 가져가세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이게 애견 제품이다 보니까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기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5살 때인가부터 하이에 비가 내리면 예리님 하이에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이 항상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좀 잘 안 보이고 힘드네요. 네. 수세미방. 네, 이방입니다. 손님, 군님, 저 주세요. 이따 제가 넌센스 퀴즈 낼 테니까 꼭 맞춰주세요. 드립니다. 넌센스. 넌센스지만 센스 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저의 첫 번째 강아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 첫 번째 강아지는 제가 한 5살 때인가? 그때 저희 아빠 친구 집에 항상 놀러 가면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